홀로 수루인데 이건 용치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네. 일로 가면 백스윙. 네. 뒤로 한 스윙. 네. 그러면 이쪽은? 프론트 스윙. 아니지, 포워드 스윙. 포워드. 아, 포워드. 앞으로 한 스윙. 아. 뒤로 한 스윙. 그러면은 네. 다음 순서로 폴로스로 폴로스로 하고 피니시 두 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팩트 지나서 폴로스로 아마 이거 정말 간단한데 이런 동작 많이 나오잖아. 할 때 이렇게 쳐야 되냐, 팔이 막 교차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막 여기 멍드신 분도 있어. 진짜 다 봤어요. 근데 정확한 폴로스로는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손목 있죠, 오른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코어를 돌리다 보면은 오른손목 유지가 되지. 할 때 자 유전 상태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클럽이 몸 앞에 있다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손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해서 이렇게 폴로스를 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러면 내가 똑바로 한번 서볼게요. 똑바로 섰으면은 클럽이 왼쪽 돌아갈지 할 때, 그러면 치면서 손목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 할 때, 풀린 거랑 마찬가지지. 내가 그랬죠. 절대 오른손목에 가게 웬만하면 풀리면 안 된다고 할 때. 골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풀로스루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선 동작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몸을 앞에서 세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클럽 왼쪽 돌아가는 동작이에요, 할 때. 이거는 좀 올바른 풀로스루 동작은 아니고, 제가 치고 나서 버클 항상 타겟 방향을 보고, 오른손목은 각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클럽은 항상 몸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돼, 할 때. 그래야 일정하게 공을 똑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이거거든, 지금. 맞나?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면은 정확히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몸을 정확하게 돌려서 보잖아, 이렇게요. 그럼 클럽 이미 왼쪽 닫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할 때. 밀어치는 건 아니라고 할 때. 오른손목을 유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밀어치거든. 밀어치는 게 아니라 손이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돼.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는 거네요? 어, 뒤집는 거지. 뒤집는 거지. 뒤집어야지. 탁구 칠 때 이렇게 안 치지. 밀어치지 않지, 이렇게. 탁구 어떻게 돼요? 라켓 잡았으면은 그대로 가자 할 때. 테니스는 잡고 나서. 그대로 가자 할 때, 테니스 할 때 이렇게 치면 공 왼쪽으로 갑니다. 어, 그대로 유지하지. 골프도 똑같아요. 이한 추측 선생님 같은 경우 심하게 얘기하면은 공 맞고 나서 거의 손바닥이 바닥을 볼 정도 덮으라고, 이 정도로 갈게 할 때. 심하게. 만약에 이렇게 밀어치는 친구도 있으면은 맞고, 근데 중요한 임팩트 하고 나서야. 임팩트 하고 나서, 어? 오른손은 거의 바닥을 볼 정도 덮으라고 이 정도로 갈게 할 때. 어, 그렇게 되면은 클럽이 핵심은 이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의 움직임이 이 동작이 아니라 맞고 임팩트 들어가지, 맞고 나서 덮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렇게 돼야지 클럽이 항상 몸 앞에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릴리스 시키세요 많이 들어보지. 릴리스 시키는데 이렇게 릴리스 시키면 공 어디로 가? 왼쪽 간다고. 그러니까 왼손 등 더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 밀어치지. 그럼 오른쪽 가 공이. 아까 얘기했듯이 골프에서 애들 가리키, 선수 가리키는데 내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왼손 등 유지가 아니라 오른손목 각 유지야, 나는. 할 때. 어프로치도 똑같지. 어프로치도 보면은. 맞을 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왼손 등, 왼손 등으로 치냐면요. 멀어집니다. 들립니다. 다 이쪽이. 예, 네, 근데 오른손과 유지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다시 돌아준다고 할 때. 왼쪽 겨드랑이도 안 떨어진다고. 아, 이건 영어 비밀인데. 근데 정말로 나는 이거 100% 생각해. 왼손 등보다는 오른손목 가기 더 중요해,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 어,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도. 꾸준히. 어,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에, 피니시 동작 있죠?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 자, 피니시 동작 넘어갈까? 그냥 바로? 네, 넘어. 그래서, 마커서 폴로스로 넘어가잖아, 할 때. 그러면은, 피니시 동작은 뭐예요? 클럽이 항상 앞쪽으로 넘어야 되거든, 앞쪽. 어, 뭐 앞쪽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옆으로 넘어가지. 옆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돌면 자꾸 체중이 뒤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 분도 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정작 뒤로 온지 몰라. 치고 나서 클럽을 목표방에 던지세요. 체중이 앞에 실려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동작은 여기까지 잘 했는데도 폴로스 동작 있죠. 이 동작을 잘못하면은 다시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 정확한 동작 나오면은 이런 동작 나오지. 할 때. 치고 나서 클럽이 앞으로 해서 내려오고 체중 왼발 다 정확히 실려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피니시 동작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 폴로스 동작 다음에는 그냥 오는 스피드대로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냥 체크 포인트만 있으면 돼. 체크 포인트가 왼발에 다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되고, 버클은 타겟 방향을 봐야 되고, 오른발은 어떻게 돼요? 눌렸으면 안 되지. 밀어준다는 느낌 밀어줘야 되고. 보통 피니시 동작을 연습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 이게 하나죠. 하나, 둘, 셋.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치고 나서 이거는 왜 나와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피니시 동작 매뉴얼에 나와 있는 동작이 하나, 둘, 셋 동작. 셋. 하나, 둘, 셋. 피니시가 마무리 동작이잖아. 우리가 피니시만 동작만 봐도 이 선수가 샷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게 있는데, 동작을 정확히 나오면은 힘이 빠져요. 이렇게 힘이 릴렉스 한다고 할 때. 자, 치고 나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체중이 되고 타이밍이 맞고 리듬이 맞고 모든 조화가 잘 됐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을 강하게 치는데, 이번엔 좀 강하게 한번 쳐볼게. 강하게 치더라도 힘이 빠져있다고 할 때. 그래서 연습장에서 공을 치더라도 피니시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디어 스윙이 완성이 됐네요. 일단은. 길게 따지면 막 7부, 8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80대, 90대 분들한테 아마 제일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한데, 나눠서 그 한 부씩 보면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하나씩만 알려드린 거예요. 대부분 다 원리 쪽으로.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피니쉬까지 저희가 영상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영상 하나씩 한번 보시고 정비하시면서 그 올 겨울 내내 비시즌 내 연습 잘 하셔가지고 내년 시즌에 여러분들의 어떤 골프에 좀 큰 발전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혹시 많이 보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해드려요.